안녕하세요, 집쌤입니다. 최근에 대구 아파트를 언제 사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요. 대구는 제가 2021년도 6월 달에 빠져나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후 몇 개월 후에 하락이 실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도요, 대구가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진입을 했거든요. 그때도 저는 영상을 올리면서 투자를 말렸던 지역이죠. 결국 어떻게 됐냐면요. 2021년 6월에 영상 올릴 당시 8억 6천이던 아파트가 2억 5천 하락해서 6억 1천만 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이때 잘 빠져나오셨던 분들이요. 그럼 이제 언제 들어가야 되느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아파트에서 입주 물량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선 착공 인허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21년, 22년도에 대구의 하락을 예측한 것도 이것들 덕분이었어요. 자, 그럼 대구광역시의 최신 인허가 물량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가통계포털에 나온 최신 자료는요, 2023년 3월까지입니다. 매년 1월에서 3월까지의 데이터를 합산해서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요. 1월부터 12월까지 비교한 것에 비해서는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감안하셔야 돼요. 자, 올해 3월까지 누적된 총주택 인허가 데이터를 보시면요, 1924호가 나왔습니다. 최근 10년 정도 보시면 2013년 이후로 가장 적은 수치인 것을 알수 있죠. 그 이유는요, 대구 부동산 시장 하락폭이 커짐에 따라서 대구시에서 신규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을 전면 승인을 보류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처럼 대규모의 주택은요,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를 막아둔 거죠. 첫 단추부터 끼우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이미 너무 많은 물량이 확정 입주가 된 상황에서 약간 늦은 감이 있긴 해요.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선택을 했다고 봐요. 자, 1월부터 3월까지의 인허가 건수를 연도별로 비교를 해보니까요. 2023년 3월 기준 키가 굉장히 작은 걸볼수 있죠. 자, 인허가가 이렇게 없으면 착공도 없고요. 착공이 없으면 입주도 없기 때문에 입주 물량은 분명히 줄어들 것입니다. 자, 다만 2023년 1월 이전에, 그러니까 22년 12월까지 인허가 받고 착공하지 않은 것들은요, 아직 입주 물량에 잡히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어요. 올해 대구 인허가 중 60제곱미터 초과 인허가도요,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을 볼수 있고요. 전체 인허가 중 중소형의 비중이 25%로 꽤 높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중소형 같은 경우에는 많이 공급되어도요, 시장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해요. 대구 아파트 시장은 이제 그만 하락해도 되는 시기가 차츰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언젠가요, 제 유튜브 대구 영상에 댓글로 이런 말씀을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중요한 건 대구 시민들 소득 수준이 바닥인데 아파트 값만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아파트 소비를 실제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주셨는데요. 자, 소득 수준이요, 집값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은 아니라고 봐요. 자, 실제로 울산이 소득준이 제일 높거든요. 그런데 집값은 서울, 부산이 더 비싸니까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요, 공급 물량이에요. 현재 대구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요, 이 공급 과잉과 그리고 금리 인상의 세트 공격 때문입니다. 어쨌든 대구에서도 공급이 줄어들고 금리가 정상화가 되면은 언젠가는 가격이 상승할 것이에요. 어쨌든 대구에서는요, 올해 들어서 인허가가 줄긴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요, 대구가 언제 반등할까라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는 뒤에서 짚어보고요. 자, 대구의 총 주택 착공 건수는요, 2018년 이후로 가장 적은 수치이긴 해요. 그렇다고 인허가처럼 엄청나게 적은 수치는 아니네요. 자, 착공까지 한 것은 공사를 중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2년에서 2년 반 정도 이후에 입주 물량으로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요. 그런데 대구시에서 60제곱미터를 넘는 물량의 착공 건수를 보면요, 2023년에 보세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공급 과잉 상태인 대구로서는요, 굉장히 바람직한 소식이라고 보여요. 잠시 강의 소개 좀 드릴게요. 경매로 내집 마련하는 과정이 곧 시작됩니다. 실시간 온라인이고요. 6주 완성이에요. 선착순 모집합니다. 제 경매 강의는요, 약 7,000개 강의가 있는 홈페이지에서 부동의 1위를 1년 반째 하고 있는 수업이에요. 내집 마련 실시간 강의 1기 프리미엄으로요, 원하시는 집을 낙찰 받을 때까지 기간 무관하게 무제한 권리 분석 피드백을 해드립니다. 2기부터는 이런 혜택이 없어요. 그리고 1대1 상담을 통해서 원하시는 지역, 원하시는 물건 추천과 함께 로드맵을 제시해드려요. 대구의 하락과 동탄, 일산, 안산의 상승을 마쳤고요. 2023년 들어서 먼저 움직일 지역을 쪽집게 예상한 제가 위험 지역과 유망한 지역을 구분해드려요. 내집 마련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요. 수강생분들을 내집 마련까지 이끌고 가려고 합니다. 마감이 얼마 안 남았어요. 데이터로 보는 경매 실전반도 개강 예정입니다. 선착순 모집이에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더보기를 눌러주시고요. 입주 물량을 찾기 위해서는 자주 찾아보는 부동산 지인에서 보면 2023년 매우 과다,
그리고 2024년도에도 과다, 2025년에는 적당한 입주 물량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2025년에 이 물량이 다가 아니다. 이것은 입주 물량의 함정과 유망 위험지역 특강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약간 늘어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자, 이 연도별 입주 물량을요, 분기별로 쪼개서 한번 볼게요. 자, 요건데요. 2023년 2분기 현재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은 상태죠. 그런데 3분기 때도 적지 않고요. 요게 4분기인데 어때요? 키가 굉장히 큽니다. 자, 결국은요. 금리가 정상 궤도를 찾더라도 다른 도시들과는 달리 지속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을 얘기해요. 특히 전세가는 더 그래요. 자, 매매가는 투자 수요 때문에 잠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전세가는 거의 확실하게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이렇게 따로 놀 확률은 높지 않아요. 자, 어쨌든 입주 물량에 따른 전세가가 거의 확실하게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벌써부터 대구에서 계약서를 쓰는 것은요, 아, 좀 이르다고 봐요. 좀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투자자라면요, 안전한 다른 지역을 고르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꼭 투자를 대구에다 하셔야겠다면 25년부터 관심 갖는 게 좋아 보여요. 이건요, 보수적인 투자를 하는 제 개인적인 성향입니다. 투자에서는 원금을 손해보면 안 된다. 이것이 제 1원칙이거든요. 대구에 내 집 마련을 하실 분들이라도요, 올해는 이른 것 같고 내년부터 시장 상황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에도 입주 물량이 아직 많거든요. 임장은 올해부터 다니셔도 좋아요. 시장 하락기에는 임장 다니면서 브리핑 듣기가 참 좋으니까요. 내 집 마련은 중장기 보유이기 때문에 좀 일찍, 그러니까 24년 정도에 베팅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의 지난 하락장에서요, 2017년에 많은 물량이 끝나는 시점이요, 2017년하고도 10월 정도였어요. 이때까지 물량이 많았죠. 그런데요, 이 KB부동산의 월간 시계열 전세 지수를 보면요, 2017년 8월부터, 그러니까 많은 입주 물량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먼저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 매매가도 전세와 거의 비슷하게 상승으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와 현재 시장에 쌓여있는 물량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반등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좀 어려워요. 다만 25년 물량도 현재 조사된 입주 물량보다 많아질 가능성이 약간 있기 때문에 24년 후반이나 25년 전반기 정도에 상승 전환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사견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자, 바닥점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요, 내년에 실거주로 들어가신다면요, 경매나 급매를 통해서 실제 추가 하락에 대한 안전 마진을 최대한 확보하시고 들어가시는 것이 더 좋을 거예요. 또한 이전의 전세가율과 퍼센트 나오겠죠? 그리고 현재 전세가율을 비교해 보면서 전세가에 비해서 매매가가 너무 낮은 상태는 아는 상태인지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자,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대구 아파트 진입 시기에 대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집쌤이었습니다.